위에서 물리신 분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49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30일 오후 4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241선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요. 자, 아직까지는 뭐 신규 상장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딱 1년 됐네요. 1년 거의 다 돼가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물려 있는 매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소화되면서 올라가면서 또 여기 또 매물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매물대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요 라인 때 매물대를 소화시키러 가겠죠.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소화시키고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많이 좁혀지고 이제 단기 평선들이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5일선이 요동을 치고 21선 꽤나 이제 이격을 많이 좁혀트리면서 이제 21선 추세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61선은 견조하게, 121선, 뭐 240선 견조하게 가고 있고요.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는 뭐 좋습니다. 예, 급등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 포지션을 노리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핵심 게임인 이제 오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죠. 오딘 기대감은 올라왔고 이제 오딘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닌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 요게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닌 굉장히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가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할 것이고 뭐 라이온 하트의 어떤 지분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 시도가 나왔고 다시 강보합으로 오늘 21선 또 지지를 받았고 자, 일단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투자자들을 한번 볼게요.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구조대 곧 갈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지금 3분기, 4분기 뭐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모바일 게임 종합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딘이 지금 압도적으로 구글 애플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 매출 1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지금 다른 게임들이 못 따라오고 있죠. 뭐 이제 리니지도 이제 좀 뭐 이제 NC는 어떻게 보면 뭐 지는 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너무 제가 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렇죠. NC는 어쨌든 뭐 저도 뭐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또 편향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 뭐 투자자 매동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이제 향후 이제 이 라인만 이제 잘 돌파해 낸다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9만원대를 회복하면서 전고점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봉 강보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향후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일단 21선 요 라인이랑 그리고 여기 요 라인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73,500원 73,500원 정도 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뭐 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카카오 게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저희 그 여섯 가지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무료 추천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 한 7시 57분부터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증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9시 정도 되면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 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좋은 어플이니까 혹시나 테마주 주식을 뭐 처음 접해 갖고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뭐 저희 AP투자연구소에 주식 관련해 갖고 문의가 있으시면 1833-601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